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런앤런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정말 시장 상황이 뭐 심상치가 않죠. 급락했다가 또 하루 만에 뭐 폭등됐다가 또 급락했다가 장중의 변동성도 컸다가 말 그대로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의 변동성이 커졌고 미국의 금리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따 전략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증시는 충분히 밸류 매력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웬만해서는 많이 밀렸을 테니까 저가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시황은 다중바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었는데 현재 다중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바닥 이후에는 뭐죠? 네, 완만한 반등이죠. 완만한 반등을 위한 지금은 일종의 기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볼 포인트 역시 두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두 가지 시황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시황 점검입니다. 매주 제가 중요하게 볼 만한 지표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유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용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지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지표들, 실업률도 있지만 네, 고용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고용지표 회복이 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는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휘발유 가격과 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진한 이제 초록색 선이 휘발유 가격이고요. 소비자 물가는 여기 보이는 회색 선입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 뭐가 느껴지죠? 휘발유 가격과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 상관계수가 높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색선과 이 진한 초록색선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죠? 네, 물가입니다. 과도한 물가 상승, 그게 잡히려면 뭐가 먼저 잡혀야 될까요? 휘발유 가격, WTI 가격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왜? 뭐 인플레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가를 자극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유가 상승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금리 리스크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유가가 하향 안정이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빠르게 꺾이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간소화시키면 유가가 안정되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5달러 선에 있는 WTI가 안정되면 시장이 조금 더 빠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국제 유가 추이를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유로존의 실업률입니다. 유로존 실업률 지표를 보시면 꾸준하게 실업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선으로 보여지는 게 유로존의 불완전 고용. 불완전 고용이라는 건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예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당연히 적은 게 좋죠. 네. 시간제 근로자가 적다는 건 정규직이 많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간제 근로자도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고, 네, 상당히 고용이 안정적입니다.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도 유로존의 실업률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면 지표 개선에 의한 지수 반등 역시 기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유가와 유로존 실업률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유가 하락이 시장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유가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로존의 실업률 지금처럼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시황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